살 수 있다. 그렇지만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지는 못한다. 그러나 돈이 아주 없으면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비교하지 말자. 정치적 이념이나 다른 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유시민 씨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로 통한다. 웬만한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요. 제가 갔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1852년도에 세워진 그런 박물관인데요. 1899년도에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 지금은 V&A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장식 예술 박물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사실상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문화와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틀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여왕인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을 더욱더 빛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알버트 공이에요. 알버트 공은 사실상 우리나라 치면 부마죠. 부마인데 굉장히 다른 부마들과 달리 정치적 야망을 일찌감치 마음을 비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빅토리아 여왕과 그 알버트 공의 사이는 굉장히 금술이 좋았던 걸로 유명해서 빅토리아와 압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빅토리아 여왕을 그 연기했던 게 주디 덴치였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상심에 빠졌던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옷을 잘 입었었는데 알버트 공의 그런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블랙드레스를 입으면서 장례 의상이 블랙드레스가 된 것도 사실 빅토리아 여왕 때문이기도 하죠. 제가 몇 해 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로잘리 킴이라고 하는 멋있는 한국 여성이 있어요. 그녀가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를 이번에 가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여긴 세라믹관. 세라믹 스터디. 세라믹 스터디. 여기는 전시장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 메트로폴리탄도 그렇고 V&A도 그렇고 가르쳐주고 학습하는 뭔가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이거 봐봐.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 나라별. 로잘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래요? 저는 V&A의 아시아 디파트먼트의 한국 담당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거는 1970년도 때 그 부가 따로 생겼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다른 나라에서 오는 작품들이 하도 많아지니까는 거기에 다른 엑스퍼티즈가 필요하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에샤부를 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섹션이 여러 가지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 했다가 요새는 좀 더 많아져가면서 미들리스트까지 이제 넓혀져 가거든요.
거예요. 사촌 언니 작품. 이게 다 자수예요, 자수.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이런 세라믹도 봐도 굉장히 그 컨템퍼러리한 것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쪽 방에서도 이제 히스토리 방이 있는데 저쪽 방에서는 그 컨셉트가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는 박물관에 있는 제일 오래된 세라믹을 전시하고 그 반대편에는 그 타임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의 세라믹이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를 보여주면 마지막 방이 현대 작가를 모셔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시키면서 요새 현대 작가품을 자주 보여주게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네.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V&A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스튜디오 세라믹이라 하셔가지고 작가님들이 이제 특별 작가님들이 공방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작품, 아트 작품을 만드시는 방이 있고 그 마스 프로덕션? 그래서 찍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세라믹에서 이제 방이 특별한 방이 있고 저쪽 방에서는 이제 가리키는 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세라믹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자료나 아니면은 그 제작법 테크닉이나 그런 거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가 이제 테크닉 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빼면서 이제 아기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게끔 무엇인지 이제 이 높이도 네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컬렉션에 있는 유물들을 갖다가 익샘플로 보여드리고 우리 로잘리 킴에게서 정말로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V&A의 철학이었어요. 알버트 공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당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소. 단지 문화를 꽃을 피우면서 나라를 영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소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문화적으로 부강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큰 힘이 되는지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는 문화로 강국인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김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V&A가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은 교육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일부는 끈에서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게끔 만져봐도 돼요? 네, 여긴 1번 다 만져봐도 되고요. 저쪽에는 진짜인데 사람들이 직접 만져서 느낌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샘플들이고 쟤네들은 직접 박물관에 있는 진짜. 유물들 오,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와,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는 박물관이 보는 게 많은데 유리박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하고 공유하고 그런 거 하려면 만드는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박물관 내에서도. 그래서 한국실이든 중국실이든 유리실이든 항상 이런 진짜 유물들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때 만지셔도 되는 박물관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골든 에이지에 사용됐던 진짜 리얼 빈티지예요. 자, 제가 이 모자르까지 쓰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카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V&A에서 스콘을 먹고 카페를 가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시기의 건축 양식과 벽과 그리고 패턴들과 문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사실은 그 V&A 카페가 전 세계 박물관의 첫 번째, 최초의 카페라고 합니다. 알버트 공은 그 V&A에서 보여지고 있는 전시품들을 돈이 많은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계층의 사람들까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무상으로
커피와 빵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배고픈 시민들이 와서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박물관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대요. V&A 카페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이 또 멋있는 여자들을 만났잖아. 직업이 없었던 할머니들. 하지 않아요. 단 나는 이런 걸 즐겨요. 나의 합이에요. 그래서 저기 디올 보러 왔대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다면서. 근데 모자까지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를 재미있고 쉽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알버트 공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느껴졌던 그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V&A를 가면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V&A 비스킷 쿠키. 아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씨솔트고 제가 이 시리즈를 다 사왔어요. 이 비스켓 통 하나까지도 자신들의 패턴이라던가 자신들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V&A를 가면 구석구석까지도 정말 물 대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정말 숨이 가쁠 정도로 눈을 이렇게 굴려야 되는 그런 정말 박물관이기도 합니다.